안녕하십니까. 26강의 3번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 위 올라가면 빈칸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게 빈칸에 대한 우리의 자세죠. 빈칸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 이 문장의 구조가 처음부터 knowing으로 출발하는 문장이 처음에 나와 있고, 이 문장은 보라색으로 쓰는 분사구문. 그 다음에 it's not to tell, hard to conclude that. 그래서 대절을 구별하는 것, 대절을 결론지는 것은 결론짓지 않기가 힘들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절을 결론짓는 것이 아는 게 힘든 거니까 대절로 결론을 지어야죠. 그죠? 힘든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대절이 맞다가 됩니다. 그럼 이러한 새로운 절을 출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s는 보통 부사절로 나오니까 쭉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부사절로 보셔야 됩니다. 근거는 저 빈칸이 어느 동사들로 나와 있냐면 s로 끝나고 있는 동사들이 돼 있죠. 그러면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어느 녀석이 주어냐, 3인칭 단수의 무언가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that이나 environment라기보다는 our thinking,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될 겁니다. 즉 이 문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빈칸인데 선택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첫 줄부터 my를 체크합니다. 빈칸을 푸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만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 이 글은 주제를 비교 대조했다던가 예시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일기장 같은 거예요. 거기서 빈칸을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기장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다 읽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숨겨놨을 수도 있고, 어디다가 잘 숨겨놨고 혹은 잘 만들어 놓고서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요. 다 숨겨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전체를 다 읽어야 될 거다. 이제 첫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의 읽기, my own reading and thinking habit. 나만의 글을 읽고 생각하는 버릇은 have shifted dramatically, 엄청나게 변경이 되어져 왔습니다. since I first log on, 뭐뭐 이래로, 내가 처음으로 인터넷에 15년 전쯤 내가 로그인을 한 이후부터. 나는 이제 I now do the bulk of my reading researching online. 지금 온라인으로 연구를 하고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 bulk라는 단어는 덩어리 혹은 묶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에는 글을 책으로 읽었고 진짜 종이로 읽었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15년 전에 처음에 인터넷을 로그인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대부분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자료를 보고 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my brain has changed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내 뇌도 바뀌어 왔습니다. Even as I've become more adept at navigating rapid internet. 이제는 심지어는 내가 adept, 이 단어들이 이제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알파벳 E, 요거는 O, 여긴 A가 되죠. 맨 앞에 있는 adapt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 능숙한 내지는 익숙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의 속도에 맞춰서 rapid, 그 급류의 navigating, 그를 막 길을 찾아가고 배 타고 가는데 아주 나는 능숙해졌지만 정도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단어들은 adapt 같은 경우는 동사, 그 다음에 adapt도 동사인데 발음이 요거는 adapt니까 이제 A 발음이 나는 거죠. adapt. 근데 이거는 동사로 채택하다. 아래에 있는 adapt는 발음이 이렇게 나비 모양의 발음이라서 이거는 적응시키다. 이렇게 채택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언가를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사가 양자로 삼다. 자기가 채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adaption, 그러면 명사로 양자로 삼다, 입양, 이런 개념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근데 아래에 있는 A를 대는 adapt은 우리가 적응을 시키는 건데, 어디다 적응을 시키냐면 전기 같은 거를 적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dapter,
adapter. 그럼 이게 전기를 적응식. 그래서 우리 전기 어댑터가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에 보면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거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두꺼운 걸까요? 왜 이렇게 손잡이라서? 아니지. 그 벽 속에 있는 전기가 핸드폰 같이 이제 예민한 전기기구랑 딱 연결할 때 중간에 전기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얘가 적응시켜주는 거예요. 딱 안정적으로 적응시켜주는 기계. 그게 바로 adapter입니다.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또 다르게 쓰여지는 게 뭐냐면 개작시키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개작시키다. 그래서 각본으로 바꾸다. 그래서 각본시키다. 적을게요. 각본시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각본이라는 것 자체가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바꾸냐면 소설이나 혹은 그 연극을 영화로 각색하는 거죠. 왜냐면 영화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 뭐 멋있는 장면을 보고 막 이거 말잖아요. 근데 그 CG 같은 거 해갖고 막 어벤져스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소설은 그 설명이 막 3장 4장이란 말이지. 그럼 그 3장을 만약에 내 나레이터가 그대로 읽어주면 극장에 사람들 다 자겠죠.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백만 대군이 뛰어오고 있었다. 막 땅이 흔들렸다. 그러면 그거를 각본으로 영화의 버전에 맞게 각색을 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게 상당히 힘드니까 아카데미 각본상이 있는 거예요. 극본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각본으로 소설이나 뭐 연극 같은 거를 영화에 각색하고 개작하는 것. 이런 것도 바로 적응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adapt라는 동사로 쓰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들의 뜻을 지금 한꺼번에 좀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적으셨죠? 돌아오실게요. As I become more adept at navigating. 내가 인터넷이라는 것에 엄청난 급류에서도 잘 항해할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I've experienced a steady decay. 나는 뇌가 썩어갔다는 거예요. Steady decay. 아주 점진적인 부패, 점진적인 힘든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In my ability to sustain my attention. 내 관계 대명사, 저의 투부정사로 내 집중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내 뇌가 점점 썩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핵심적인 단어 Steady Decay. 정답의 근거로 일단 노란색부터 체크합니다. As I experienced in the Atlantic in 2008. 2008년에 Atlantic이라는 책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자 영어에서 Atlantic 이렇게 글자가 누워져 있잖아요. 왜 누워져 있냐면 이게 책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이름 내지는 논문 이름은 글자를 이렇게 이탈릭체로 뉘어놓죠. 그래서 아 이게 책이구나. 아마 학술 논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썼던 어떤 책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2008년 아틀란틱이라는 책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What the net seems to be doing is 문장의 동사는 is 문장의 주어는 앞에 있는 밑줄 친 What the net seems to be doing 인터넷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shaping away 아래 적혀 있는 것으로 조금씩 깎아내가는 겁니다. 뭘 깎아낼까요? 내 능력을. shaping away 아래 적혀 있으니까 동사로 확정. 집중력과 contemplation, 심사숙고하는 내 능력을 자꾸 깎아낸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을 찾으려면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사전을 보거나 계속 고민하면서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단어책을 찾고 집에 가서 사전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금 핸드폰을 보면 되거든. 컴퓨터를 보면 되거든. 쉽다는 거죠. 책은 읽다 보면 이렇게 종이가 나한테 주는 그런 어떤 정보도 있고 종이를 좀 찾아볼 수도 있고 신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큰 신문이라고 하면 내가 안 보고 싶은 뉴스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은 어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죠. 하다못해 언론사도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 시선만 보고 싶은 그쪽만 쫙 보는 거죠.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완전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은데 왜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뉴스만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내용이죠.
My mind, 내 마음은, 내 뇌는 이제 정보를 인터넷이 정보를 분산시키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take in,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인터넷에 다음에 뭐가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기대하고 생각 없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해서 swiftly moving stranded particles, particle, 입자나 분자들이 계속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입자는 전자 입자라고 의역해서 보는 겁니다. 컴퓨터 입자에서 쭉쭉 나오는 거, 대단하게 뉴스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랜덤하게 나왔던 컴퓨터 안에서의 뭐 작용들, 알고리즘 이런 것들인데 그 안에서 그 인터넷이 주는 방식으로 나도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빈칸을 향해서 갑니다. 보라색으로 미리 문장 체크했죠?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사구문은 ing로 출발하는 문장이죠. 알면서로 해석합니다. 출발. 우리 생각이 깊이가 집중력의 강렬함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중력이랑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의 강렬함이 생각의 깊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대절이라고 결론 짓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죠. 무조건 대절이라고 결정 지을 수 있었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의 지적 환경에 adapt로 적응돼서, 우리가 적응이 되면 될수록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썩어갈 것이다. 정답은 1번 becomes shallower. 우리의 생각은 점점 얕아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rational, 합리적이 된다. 3번은 우리의 경험을 창출한다. 4번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5번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런 것처럼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이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빈칸의 정답을 한번 알고 나면 그다지 이렇게 대단한 건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이 많이 어렵진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단어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글이 되겠습니다. 26강 3번은 여기까지입니다.